보통 남자한테 뭘 주지 여자들? 나는 연애 안 한지 좀 생각이 많이. 보통 한국에서 정말 좋고 고마우면 집을 줘. 나도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빵을 먹는데 여기도 크림치즈가 들어있어. 기억나지? 근데 딱 봐봐. 웃긴 게 먹기 싫어서 남기는 거 싫어하니까 억지로 먹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난 너무 귀여웠지. 그래서 내가 먹어준다고 했지. 맛이 어때? 맛있게 먹어? 많이 먹으니까 맛있어. 끝. 자기야. 어? 이 문어 마을이 왜 생긴 줄 알아? 아니, 나 모르겠어. 왜 생겼어?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예전에 왔을 때는 들었던 거는 그 어떤 그 전쟁 때인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전쟁할 때는 제일 밑에 있고 제일 안전 좋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여기를 다 와서 살기 시작한 거고. 먹고 싶어? 맛있겠어? 좋아. 나 튀기는 거 다 좋아. 다 좋아? 기름 넣어. 기름? 아까 기름진 거 싫다며. 맛이 어때? 기름 많아. 기름 많아? 아니, 많이 먹어. 조금? 어우씨 뭐야. 아, 내가 내 얼굴 보고 놀라 그랬네. 이거 기억나지? 혼자서 포즈 취하고 찍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찍어서 앞에 전경을 다 가려버려서 망한 거. 그리고 여기는 마치 한 장의 액자 속의 연인들처럼 보이는 포토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 절로 가자. 절로 갈까? 절로 가자. 보라가 이런 농담도 하다니. 아, 아지네. 마지막 장소 해운대에 도착. 부산의 유명한 밀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여튼 밀면도 맛있었어. 어우씨 깜짝이야. 나 좀.